멀리 여행이라도 떠나는 것 싶었더니 도착한 곳은 김포의 한 공장인데요. 게다가 입구에서부터 주섬주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까지 챙겨 입는 사람들. 아니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죠? 자 일단 따라가 봅시다. 지금부터 팩토리 투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팩토리 투어라고요? 간단하게. 이곳은 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OEM 회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저희는 차별에 대한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 및 깨끗한 위생 관리를 통해 자신 있게 제품 생산의 모든 공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투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처음 보는 공간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신기하고 궁금한 것들로 가득한데요. 제조 공정에 쓰이고 있는 탱크류를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누구보다 제품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의 친절한 설명까지. 말로만 들었던 화장품 공장에 다들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공장 이곳저곳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제품에 대한 믿음도 화장품은 어떤 공정으로 이루어지나요? 화장품 앰플은 하루에 몇 개 정도나 만드나요? 두 개의 라인이 구성되어 있고요. 한 개의 라인에서 하루에 2만 앰플씩 총 4만 앰플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그리고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해결 가능! 색다른 체험에 똑똑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팩토리 투어였네요. 화장품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 집에 가시는 건가요? 화장품 만드는 거 봤으니까 이제 화장품 체험하러 가야 되겠죠? 화장품을 직접 체험한다고요? 1층은 여러분이 피부 임상 센터에서 자신의 피부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예뻐질 것만 같은 이 기분. 화장품 테스트 전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기 위해 피부 진단과 상담을 받고요. 현재 자신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어떤 활동을 해주면 좋은지,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직접 바르고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다 무료! 이러면 비싸게 사놓고 내 피부에 맞지 않아 버리는 화장품도 없겠죠?